이제 온 세상이 절망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다 좋은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5학년이 됐으니까 좀 더 언니답고 예쁜 모습으로. 어? 진아리의 새학기 패션 완성! 아리야, 늦장부리다 새학기부터 지각하겠다. 으아!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안녕하세요. 조심해, 넘어질라. 좋아. 수아랑 미니는 도착했으려나? 어? 아리, 지금 어디야? 미니랑 나랑은 같은 반인데. 너 첫날부터 지각할래? 지금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아! 어? 눈부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나? 아, 아이돌 같아. 거기 너. 네? 저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사랑이 시작되는 걸까? 다치진 않았니?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죄송해요. 실례합니다. 하, 새학기부터 아이돌처럼 잘생긴 오빠를 만나게 되다니. 마법 같은 일이 다 있구나. 아리,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어? 뭘 그렇게 싱글벙글해? 우리 셋이 같은 반이 돼서 너무 기뻐. 나도 그래. 뭘 새삼스럽게. 그건 그렇고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무서운 분만 아니면 좋겠어.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선생님 이름은 안여린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잘 지내봐요. 이 느낌은? 사랑이란 건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 거기 너. 저요? 난 너처럼 예쁘고 패션 센스가 좋은 여자애가 내 이상형이었어. 나와 사귀어주겠니? 좋아요. 너무 행복해. 오빠. 놓치지 마! 카메라! 절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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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라면 마법계와 인간계 모두 절망 에너지 때문에 멸망해 버릴 거야. 꿈인가? 진아리,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냐? 얘들아, 수업 중에 이러면. 전날부터 이게 뭐야? 아리야, 귀엽네. 방과후 학교 가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짜잔! 우와! 직접 만든 거야? 수아는 못하는 게 없구나? 아니, 뭘. 이거 정말 굉장하겠군. 굉장하다고? 이제부터 상담실이 손님들로 북적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무도 안 오네. 그러게. 이건 전부 다 상담실 위치 때문이야. 이렇게 외진 곳에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라고. 그보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 응? 나기찬? 도대체 여길 왜 온 거야? 비유스러운 건 아니겠지? 고민이 있어서. 나기찬이 고민을 해? 에이. 나 응? 서예를 잘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어려워. 도와줄 수 있을까? 좋아. 드디어 고민 상담실의 첫 번째 손님! 와!
우와! 나 수학을 잘하고 싶어. 어? 근데 너무 어려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설마... 거봐! 응? 쟤들한테 말하니까 숙제 고민 다 해결됐지? 나기산! 야! 나기산! 우린 너희 숙제 대신해줄 사람이 아니야! 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방과후활동인데... 모두 우릴 이용해먹기만 하고... 고민 상담은커녕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자신 없어. 하... 아이들 앞에만 서면 긴장부터 하는 내가 과연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왕자님? 이번에도 절망 에너지를 발견하신 건가요? 마오, 학교에선 말을 해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보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체스 왕자가 드디어 플라워링 왕국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제 트럼프 왕자님께서 플라워링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홍보라도 해볼까? 그러자, 전단지라도 만들어보자. 전단지? 분명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어? 아리아! 왜 저러지? 이건 뭐지? 이 뚱뚱한 동물은 햄스터인가? 반지... 어? 으아! 햄스터가 말했어! 햄스터가 말을 했다고?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날개잖아! 햄스터가 아니네. 저거 봐! 어? 반지야! 우와, 예쁘다! 반지 안에 꽃잎이 빛나고 있어! 안 돼! 그 반지는... 그렇게 계속 잠들어 있어요. 어차피 왕자가 있는 인간 세상도 곧 절망에 뒤덮여버릴 테니까. 여긴 어디야? 너 대체 누구야? 우와, 역시 말하는 동물이 맞구나. 동물? 몸은 좀 괜찮아? 내 모습이 대체 왜 이래? 안녕 뚱. 이제부터 이게 네 이름이야. 귀엽지 않아? 뚱이. 감히 누구한테 뚱이래? 이 꼬맹이가 겁도 없이. 늦었어. 너 때문에 지각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인데? 그리고 어디서 교양 없이 옷을 막 갈아입는. 해피, 학교 갔다 올 테니까 뚱이 잘 부탁할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야, 하지 마. 야, 우리 담임쌤 완전 만만하지 않냐? 여러분 다 적었죠? 쌤, 너무 지루해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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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기찬! 그만 좀 해! 수업에 방해되잖아. 뭐야, 진아리. 자기도 졸고 있었으면서. 아니거든!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드디어 절망 에너지가.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혼쭐 내줬을 텐데.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저 구름은 절망 에너지를 마법계로 보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하지만 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잖아. 어서 반지를 찾고 희망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데. 이 기운은 분명 마법의 반지야. 여린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남을 돕는 고민 상담부잖아.
우리 선생님을 도와드려야만 해. 이건 설마. 보석처럼 투명한 사랑의 마음이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러링 핫 로맨틱 립스 메이크업 체인지. 어, 아리아,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내가 어른이 된 거야? 왜 저 꼬마가. 러링 핫 듀얼백으로 변신. 오빠님을 기하면 로맨틱 립 쉐이닝 팩트 레인보우 섀도우 메이크업 체인지. 우린 어떤 어른이 될까? 플로어링 하트 주얼백. 말도 안 돼! 어떻게 네가 마법을 쓴 거냐? 마법에다 말하는 햄스터까지. 수아야, 나 좀 꼬집어줄래? 응. 내 볼도 꼬집어봐. 꿈이 아니야, 아파! 마법이라고 했어? 이건 노란 말이다. 지금은 이런 웃긴 모습이지만 사실 난 너 따위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귀한 몸이라고. 어? 뚱아. 뚱이라고 부르지 마. 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법의 나라 플라워링 왕국의 왕위를 이을 체스 왕자님이시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뉘우친다면. 그런 건 좀 빨리 말해줬어야지. 마법의 나라? 꿈만 같다. 마법이 진짜로 있었구나. 애니메이션이랑 똑같다, 그치? 상황을 금방 이해한 건 다행인데 전혀 긴장감이 없구만. 그런데 어째서 아리가 갑자기 변신을 한 거야? 나 이제 상상만 하면 언제든 변신할 수 있나 봐. 연예인으로 변신? 야! 어라? 아, 그러면 의사로 변신? 야! 마법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리는 변신했는걸? 그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마법은 가끔씩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발휘되는데. 아, 혹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서 절망하거나 한 사람 없었어? 그러고 보니 안효린 선생님!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된 거구나! 그래, 좋았어! 안효린 선생님, 제가 급박 갈게요! 하필이면 많고 많은 애들 중에서 저런 애가.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수업을 참관하게 된 아리송이라고 해요. 참관 수업이요? 네, 맞아요. 참관 수업은 우리 학교에 처음 부임받은 선생님들이 꼭 거쳐야 하는 전통이라고나 할까? 그걸 제가 맡게 됐어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반 수업에 참관하실 아리송 선생님이에요. 모두 반가워요. 와, 반가워요. 고마워. 이 코디의 포인트는 말이야. 어머, 그러고 보니 아리는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다니 말도 안 돼요. 바로 여기에. 선생님. 저기 아리는요, 양호실에 갔어요. 아, 알겠어요. 그럼 수업을 시작할까요? 오늘은 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쌤, 있잖아요. 10분만 쉬면 안 돼요? 나기찬 저 녀석이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요. 다른 선생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점심시간에 쉬었으니까 수업시간에는 공부해야지. 점심시간에 운동장 나가서 축구했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이!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교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업은 어떡하지? 5학년학급 담임 선생님들은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마오, 듣고 있어? 네. 아까부터 절망에너지 전송 상태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된 거지? 인간의 감정은 워낙 오락가락해서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서니까 엄청 긴장되네. 자, 책을 펴세요. 아리가 공부를 가르친다고? 예습도 안 하던 애가... 하필이면 수학이야! 어떻게 된 거지? 전부 알 것 같아. 문제와 과정, 해답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져. 설마 이것이 바로 마법의 힘? 자, 지금부터 12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안효린 선생님이 뭘 먼저 하라고 하셨죠? 약수를 먼저 구하라 하셨어요. 맞아요. 12와 30 각각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셨죠? 자, 12의 약수. 아니, 뭐죠? 정말 선생님 같아. 4, 6. 나야말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야. 안 선생님! 방금 도망치고 싶다고 그랬죠? 도망이라니, 그럴 리가요. 그냥 농담이지롱. 이쯤 되면 나기찬이 딴짓하고 놀 타이밍인데 딱 걸렸어. 분명 문제를 풀라고 했을 텐데 내놔봐. 나기찬이 나한테 벌벌 떨다니 신난다. 녀석, 누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라고 했지? 낙서장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타요잖아. 네? 아리송 선생님도 이 애니메이션 아세요? 당연히 알지!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데! 선생님이요? 아무튼 수업시간에 딴짓하면 진짜 혼난다. 나중에 쌤꽃도 하나 그려드릴까요? 정말? 그럼 난 경찰관 루키를 꼭! 아니, 이게 아닌데. 그려드릴게요. 정말? 우리 학교에 저렇게 예쁜 선생님이 있었나? 아리송 선생님,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걸까? 그러고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선생님, 안효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히 해봐요. 안 들린다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낮추고 여린이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가 않아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여린이는 작지만 굉장히 예쁜 목소리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여린이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읽어볼까? 네!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던 나를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더 이해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었지. 나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고 다짐했었는데. 다음 문제 풀어볼 사람? 어? 어? 쌤! 말벌이에요! 아! 말벌이라니! 너무 무서워!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선생님이라면 아이들 먼저 지켜야지! 아무도 우리 반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어! 다들 괜찮니?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겠어. 자, 이제 다시 수업할까요? 네, 선생님! 선생님도 쉽지 않구나. 아리송 선생님! 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송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젠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린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 따뜻해. 플라워링 핫! 희망 에너지 전송!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 이 근처에서 희망 에너지를... 설마... 아름다우시군요. 혹시 성함이... 제가 좀 바빠서요. 어? 아, 잠시만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선생님! 어라? 무슨 일이세요? 여기에 여자 선생님 오시지 않았니? 아무도 안 왔는데요? 아, 이상하다. 선생님,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설마 고민 상담하러 오셨어요? 드디어 오늘 쫓았니? 저희에게 뭐든지 털어놓으세요. 고민이라니 무슨? 난 고민이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이야. 아, 그러다 리마! 내가 마법으로 변신을 하게 되다니 진짜 신기해. 정말 멋져서 아리야. 응. 뚱이.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변신한 거지? 어? 설마 저 아이 마력을 가진 아이인 건가? 돌아왔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 모습이 바로 원래 내 모습이야. 어떠냐? 뚱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네가 뚱이? 정말 인간이었던 거야? 정식으로 소개하지. 내가 바로 마법나라 플라워링 왕국의 체스 왕자다. 어디서 교양 없이 옷을 막 갈아입는 거냐? 안 돼. 플라워링 핫! 체인징 카드 캠프! 오늘은 아이돌로 변신! 사인해드릴까요? 여러가지 카드를 모두 모아봐! 체인징 카드 스캔북 아이코닉! 직접 만드는 체인징 카드 메이커도 있어요! 어째서 희망 에너지가 마법계로 전달된 거지? 설마... 이대로는 끝입니다. 희망 에너지만이 플라워링 왕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요! 아니, 절망 에너지가 필요해. 거대한 절망 에너지가! 좋았어! 고민 상담부 홍보 전단지 드디어 완성! 아리가 가진 마법의 힘이라면 이제부턴 친구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출동해볼까? 어? 뚱이! 뚱이 뭐하러 온 거야? 뚱이가 아니라니까! 그건 그렇고 희망 에너지는 언제 모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고민 상담부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뭐? 내키진 않지만 희망 에너지를 모아야 하니. 이번에 또 마법의 힘으로 야!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이건 변신놀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고민 상담부 출동! 출동! 뭐야, 학교가 텅텅 비었잖아. 응? 얘들아, 저기 봐봐. 저기,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오늘 쇼 뮤직중심 야외 생방송을 한대. 엑스, 베스트, 실수로의 라일라까지 게스트들이 어마어마해. 우리 먼저 갈게.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눈앞에 마법나라의 왕자가 있거니. 아무래도 오늘 홍보하기는 힘들겠는걸. 그러게, 어떡하지? 근데 진아리는 어디 갔지? 우와, 라일라 언니 보러 가야지. 야! 아리야, 같이 가. 이놈들이! 하여간 꼬맹이들이란.
자,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라일라 언니 정말 멋져. 패션 센스도 대단해. 왕자님, 칸나비스 왕비님께서 거대한 절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 네? 혹시 그럼 이번 목표가 되는 게... 설마 이 기운은... 트럼프! 어떻게 네가... 인간계에... 왕비, 굳이 이러실 것까진... 아닙니다. 체스 왕자가 온전히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제 아들 트럼프가 플라워링 왕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료들의 신임을 얻고 훗날 체스 왕자가 편안하게 왕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비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머님은 규율에 따라 자신의 친아들을 궁에서 쫓아내고 의붓아들인 나를 선택했다. 카나비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대단하지. 그땐 그 속에 감춰진 어머니의 계략을 알지 못했다. 널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저 가수에게서 거대한 절망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절망 에너지라고? 트럼프가? 그만둬! 뭐야 이 뚱보는? 너도 마법계에서 왔냐? 대체 누가 너를 인간계로 보냈지?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절망 에너지 모으는 일 따위 당장 그만둬! 감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냐? 이분은 플라워링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은 트럼프 왕자님이시다. 뭐라고? 왕위는 체스 왕자가... 아직 소식을 못 들었나 본데 체스 왕자는 이제 없단다. 마법계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이 녀석은 뭐냐? 정체를 밝혀라. 왕자님, 이런 뜬금없는 저한테 맡기세요. 뚱보라고 부르지 마! 닫아라! 살려줘! 수고하셨습니다. 라일라 언니의 공연을 직접 보게 되다니! 어? 주얼백 보석이 빛나고 있어. 이건 뚱이잖아? 그러고 보니 뚱이가 안 보여. 어디 간 거지? 화살표다! 뚱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나 봐. 무슨 일 생긴 걸지도 몰라. 빨리 가보자. 응. 여러분 고마워요. 수고했어. 본 방송도 그렇게만. 오빠는 눈이 있긴 있어? 내 무대를 제대로 보긴 본 거야? 멋지기만 한데 또 뭐가? 매니저가 이 모양이니까 나까지 이런 꼴이지. 야! 네? 너는 선배한테 인사할 줄도 모르니? 라일라, 이러지 말고 와서 가자. 뚱이가 정말 이런 곳에 있을까? 응, 화살표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 혼나지 않을까? 아까 출입금지라고 써있었단 말이야. 어? 저 사람 혹시 라일라 언니 아니야? 정말? 어디? 쉿! 들키지도 몰라. 신인 주제 건방지게 인사 똑바로 안 해? 고개 숙이면 헤어스타일 망가진다고 했어요. 뭐야? 이제 좀 뜨니까 선배가 우스워 보이는구나. 라일라 하는 걸 보니 너도 이 바닥에서 올해는 못 가게 생겼네.
남의 일 걱정은 그만하시고 그쪽이나 잘하시죠. 뭐라고? 나보다 인기도 없는 주제. 그만해 라일라. 어? 정말 10년 감수했네. 내가 혼날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그나저나 얘들아, 뭔가 중요한 거 잊고 있지 않아? 그러고 보니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아차! 뚱이! 어! 어? 어? 야! 이게 뭐야? 물컹하고 따뜻한 걸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돌연변이 햄스터인가? 다친 것 같은데. 됐다. 라일라는 어때? 신곡 반응이 생각보다 영 별로던데. 라일라도 그걸 아는지 부쩍 짜증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몇 년 전까지는 라일라가 독보적이었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아. 라일라만큼 실력 있는 신인들도 많고 이번 앨범에 엄청 투자했는데 라일라도 이젠 끝인 건가? 이제 저희도 신인을 키워야겠죠?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자세히 얘기합시다. 근데 라일라는 어디 갔어? 아마 생방 대기 중일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보러 가자고. 내 꼴이 어쩌다 이렇게 우스워진 거야. 결국 이렇게 버림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거야. 안 돼. 어차피 버림받을 거라면 이젠 무대에 서야 할 이유도 없어. 절망해선 안 돼 라일라. 아리, 뚱이는 어떻게? 주얼팩에 또 뭔가 나타난 거 없었어? 응, 뚱이는 라일라 공연을 보고 나서 찾으면 돼. 공연에 완전 빠졌구나. 어떡하지? 라일라! 라일라 언니는? 라일라가 없어졌다고? 이제 생방송도 펑크내겠다는 거야. 당장 가서 라일라 잡아와! 라일라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얘들아. 어? 뚱아!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설명할 시간이 없어. 라일라를 찾아야 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일라가 희망의 빛을 잃었어. 뭐라고? 이대로라면 거대한 절망 에너지가 생기고 말 거야. 그러면 라일라는 두 번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돼. 라일라 언니! 아무데도 없어. 이 근처에 있다면 분명 눈에 띌 텐데. 어떡하지? 라일라 언니의 공연 이제 무대 위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거야? 어? 이것 봐! 우리한테도 반지가 생겼어. 좋았어! 이번엔 셋이서 함께 변신하는 거야! 응! 플라워링 아트 인돌 드레스로 아싸 옷을 입을까? 아이돌 스튜어디스? 나는 공주로 변신한 내 모습 어때? 모델처럼 당당하게 내 맘대로 코디하는 플라워링 아트 미니돌 드레스로 아이코닉.
일이? 아이돌이 됐어! 우와! 저기, 이럴 때가 아니라 어서 라일라 언니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 이곳에서라면 라일라 언니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거야! 수아, 민! 응!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누군가 다가와 내게 꿈을 물었지. 그때 아무 말도 못했었지만 가슴속 느낌 좋은데? 네가 만든 자작곡이니? 맞아요. 이 노래는 저의 꿈을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너의 꿈? 저의 꿈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음악을 들으며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단돌한 아이구나. 아직 미숙하지만 넌 분명 좋은 가수가 될 거야. 열심히 해보자. 이젠 진짜 끝인가? 이 노래는? 누군가 다가와 내게 꿈을 물었지. 그땐 아무 말도 못했었지만 가슴속 깊숙이 숨겨온 나의 꿈 이젠 더 이상은 숨기지 않겠어. 나 이제 널 위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 널 위해 부르는 노래 그게 나의 꿈인걸. 나의 손을 잡아준 너를 위해 별이 돼주고 싶어. 마법의 힘을 이용해 변신했어. 제법이잖아. 내가 본 무대 중에서 최고였어. 무슨 소리야?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
그러고 보니 같이 노래했던 나머지 세 명은 누구였어? 응? 우리 회사의 신인 아이돌 아니었어? 어, 우리 회사 애들 아닌데? 이상하다. 아까 그 노래는 분명히 내가 어릴 적에 만들었던 곡인데. 그럼 도대체 어디 소속 애들이지? 우리도 저런 신인을 키워야 하는데. 아, 그동안 우리 회사가 라일라한테만 너무 의지해서 힘들었지? 요즘은 이 라일라님도 인기관리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뜰 것 같은 신인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내가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아주 팍팍 밀어줄 테니까. 역시 라일라 언니 진짜 멋져. 플라워링 하트 희망에너지 전사옹. 좋아, 오늘도 한깐 해결. 우리 말이야 정말 대단했지. 어, 다들 멋졌어. 어? 그런데 뭔가 빠뜨리지 않았어? 뭐가 또 있었나? 뚱이! 뚱이가 안 보여! 꼬맹이들이라 무시했더니 보기보다 제법인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렇구나! 희망 에너지를 모을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일라 씨의 무대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라니 무슨? 라일라! 빨리 가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 늦어!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라일라 씨는 기억 못하시겠지만요. 저건 분명 라일라. 빨리. 지금 간다니까. 내가 무대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다니 나도 많이 약해졌었나 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 소중한 꿈을 위해 라일라 파이팅! 절망 에너지를 손에 넣기 직전이었는데 그 여자애들 도대체 뭐죠? 분명히 마법을 쓴 것 같았는데. 그래 맞아, 마법이 느껴지긴 했어. 뭐 덕분에 좋은 노래도 들었잖아. 왕자님 여유 부리실 때가 아니잖아요. 호들갑 떨지 마 마오. 인간 세계에는 널린 게 절망이니까. 오늘 정말 굉장했지? 진짜 멋졌어. 우리 셋이 라일라 언니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되다니. 지금 생각해도 막 떨려. 하! 감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냐? 이분은 플라워링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을 트럼프 왕자님이시다. 결국은 나를 몰아내고 트럼프를 앞세워 왕국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건가? 왕자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Just now I'm a shining star. 이상하다. 아까 되게 잘 불렀는데. 우리 가수는 못 되겠다. 또 마법을 써볼까나? 야! 마법이 무슨 너희들 장난감인 줄 알아? 까다롭게 굴긴 뚱이일 때가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 뭐라고? 이 꼬맹이가! 오늘은 잘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보자. 응? 마법이라. 네? 플라워링 핫! 듀얼백으로 변신! 오빠집을 기르면 로맨틱 립! 샤이닝 팩트! 레인보우 섀도우! 메이크업 체인지! 우린 어떤 어른이 될까? 플라워링 핫! 듀얼백!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뾰루지가 나다니. 앞머리로 가리면 되려나. 이를 어째. 얼굴에 뾰루지 하나 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뭘 모르시네. 뾰루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못생겨지는지 알기나 해. 네 얼굴을 좀 봐봐. 문제는 뾰루지가 아니라고. 내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오랜만이에요, 쇼엘.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혼인까지 약속했던 체스 왕자님이 그런 짓을 하다니. 희망 에너지는 하트 플라워가 균형을 되찾는 데 독이 될 뿐 이대로는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절망 에너지를 모으시려고. 그걸 방해하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떤 자들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인간계에서 희망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왕자가 인간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왕자님이라면 왕비님께서 직접 추방시키셨던. 체스 왕자가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받게 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유일한 왕자니까요. 슈엘, 트럼프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플라워링 왕국의 다음 왕비로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신체 검사 때문에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야.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진아리, 이대로 가다가는 돼지궁뎅이가 되겠다. 뭐라고? 너 일로 안 와? 돼지궁뎅이! 거기서! 야, 나기타! 저 정도로 돼지궁뎅이라고 하면 나 같은 애는 어쩌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왔어요. 자, 자기소개를 해줄래? 안녕, 난 슈엘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우와, 진짜! 우와, 정말 인형같이 생겼잖아. 우와, 이쁘다. 나도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엔 이거보다 덜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은 쉘 차례. 네. 부럽다. 자, 다음 백주연. 하필이면 저의 바로 뒤라니. 도망치고 싶어. 야! 체중계 고장나지 않게 조심해. 나 기차! 잘못했어요! 전 나중에 할게요! 주연아! 정말 싫어. 도대체 신체 검사 같은 건 누가 만든 거야?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어? 완전 멋있다. 응? 어? 저 사람은 트럼프 오빠? 하, 인생 살기 정말 어렵다. 설마 신체 검사 때문에 그래? 남잔 절대 이해 못해. 돼지궁뎅이! 돼지궁뎅이라니! 너도 나한테 뚱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건... 손님인가? 트럼프 오빠? 여기에는 어쩐 일로? 이곳에 오면 마법처럼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트럼프 녀석, 설마 눈치챈 건가? 저 들어가도 될까? 물론이죠. 누추한 곳이지만. 진아리! 갑자기 웬 내숭이야? 근데 오빠 같은 분도 고민이란 게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나도 인간인데. 아니요, 오빠의 미모는 이 세상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마음을 얻는다고요? 트럼프 녀석 무슨 수작이야? 당장 대답해주지 않아도 돼. 알게 되면 얘기해줘. 네. 백주연! 어?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 트럼프 오빠,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아. 여자인 나보다 훨씬 날씬하고 예쁘다니. 너무하네. 오, 이번에도 절망할 것 같은 인간 달견. 왕자님, 오늘도 절망 에너지를 모으기에 괜찮은 목표물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저런 종류의 절망 에너지는 내키지 않아. 어, 그런가요? 오빠. 어? 트럼프 오빠 맞지? 어, 슈엘, 네가 왜... 편하게 얘기해. 그게 나도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를 도와줘. 다이어트? 나는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이젠 나도 변하고 싶어. 날씬하게 해줘. 어?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운동은 내 전문이거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얘들아 고마워. 고민 접수 완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연아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겨우 한 바퀴 쩐데. 너무 힘들어. 하나 둘 하나 둘. 한심하군. 대체 여자들은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야? 피곤하지도 않나? 남자애들도 예쁜 여자들만 좋아하면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그러면 넌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라도 좋아? 아, 그건... 거봐, 다 똑같아. 응? 트럼프 오빠? 왜 슈엘까지 인간계? 어째서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슈엘은 오늘 전학 왔단 말이야. 전학? 그래, 친해지고 싶다는 사람이 슈엘이었나 봐. 역시 트럼프 오빠도 예쁜 애가 좋은 거겠지. 아, 너무 배고파. 어? 부모님으로부터 연락받았어. 네,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갑자기 전학 가게 됐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왜 슈엘이 트럼프랑 함께 있는 거지? 뚱! 내 침대에서 당장 내려와! 오늘은 건드리지 말아줄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나야말로 기분 최악이거든. 왜? 트럼프가 너보다 예쁜 애랑 같이 다녀서. 어, 뭐라고? 애초에 넌 트럼프랑 안 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덧붙이자면 지금부터라도 외모엔 신경 끄고 다른 매력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둥보 햄스터 주제. 못됐어, 내 마음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주연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주연아! 주연이 눈도 안 마주치네. 운동이 너무 힘들었나 봐. 하긴 나라도 포기했을 거야. 그렇게 살 빼고 싶어 하더니. 너무 배고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도 다이어트 한다며. 맛있는 떡볶이 냄새. 못 참겠어. 튀김이랑 순대까지 먹을 거야. 아휴, 정말 못 말리겠네. 같이 좀 가지. 아리야! 어? 주연이다. 정말? 어디? 백주연! 어떻게 된 거야? 살 빼고 싶다며. 이젠 필요 없어. 뭐? 날씬하고 운동도 잘하는 네가 내 맘을 어떻게 알아? 어? 나는 12년을 이렇게 뚱뚱한 채로 살아왔어. 운동장 반바퀴만 뛰어도 쓰러질 것 같고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럽다고. 이런 내가 어떻게 살을 빼?
그래도 시작한 지 이제 3일째니까 어? 이제 내일에 상관하지 마. 더 이상 날씬해질 이유도 없으니까 다이어트도 그만둘래. 무슨 소리야 그게? 이유가 없다니? 준이가 전학을 간대. 어? 준이 때문에 날씬해지고 싶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주연이가 준이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날씬해지려고 했던 거였어. 미나, 괜찮아? 어? 응! 뭐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주연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줬음.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민, 그 모습은... 체조 선수인가? 아니, 저건... 내가 헬스 트레이너가 된 것 같아!